해결을 할 때는 이때는 인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대는 안 되는 거랑 이 인대 되는 거랑 헷갈리지 마는 거. 아, 저럴 때는 관계 되는 거. 그래, 얘는 이때는 관계되면서 사이. 관계되면서 사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사이 일단 이때 된 못 쓴다고. 다 뜨죠. 이거 안 돼. 이거 알아 몰라. 알아야 돼. 알았어? 네, 이거 안 되는 거하고 이거 되는 거랑 헷갈리지 말라. 이거는 뭐야? 관계대명사 아니야. 접속사. 이해됐어? 네. 자, 뭐라는 점이죠? 그들이 환행하다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기 그들, 여기 이 멤버들, 넘치류 멤버들이. 맞출 수 있다. 자, 이거라는 점에서. 이거라는 점에서 어쨌다고 뭐야? 진화론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떤 진화론적 이점이니? 자,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자, 아답트. 그쵸, 뭐를? 모음 색깔을 여기에 맞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환경에 그대로 모음 색깔을 맞추는. 그럼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지금? Adapt A to B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지금. A를 B에 맞추다가 나온 거지. Adapt A to B. 네, 안 보여 혹시? 쌤 근데 네? 넙치류가 뭐죠? 너같이 생겼는데 그 넓적한 애들. 광어 같은 거. 그렇지. 아 이렇게 딱.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네. 뭐 가자미 뭐 이런 애들. 아 가오리 그런. 가오리. 아 이번에 나 거기 갔다 왔잖아. 해수욕장이요? 아 무슨 해수욕. 나 이번에 나 결혼식 갔다 왔잖아. 아 대구 갔다 왔거든. 네. 안 졸았어요? 어? 안 졸았어요. 뭐라고? 안 졸았어요. 아 운전할 때 뺨 싸다고 졸라 때리면서 가지. 그리고 아침 밥을 안 먹었어요. 아 왜냐면 왜냐면 또 따뜻하면 또 잠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갔는데 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했거든. 올 때 졸리니까? 어? 올 때 졸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심지어 그 아침 졸리니까 안 먹었네. 아니 혹시 몰라서. 코로나. 아무튼 근데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 아침을 안 먹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먹었지. 에이. 먹었는데 근데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생선이 나왔어. 고기에 홍어가 나오더라고. 네? 홍어. 어디 지역인데요? 대구. 대구요? 어디지? 대구가 경상도잖아. 경상북도인가? 걔네 홍어 못 먹지 않아요? 경상도. 그러니까 경상도 애들은 홍어를 안 먹잖아. 안 먹죠. 못 먹기도 하고. 홍어는 전라도 거잖아, 약간. 그렇죠. 아무튼 먹었는데. 전라도 거라고 경상도 사람이 못 먹는다고 지금. 네. 맞아요, 네. 지방도마.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있더라고. 이게 핵 그 뭐야. 그 수산 그 거기 코너에. 아무도 손을 안 대. 아무도 손을 안 대. 근데 내가 한번 맛을, 아, 여기 대구 홍어는 어쩐가. 먹어봤거든? 너희 그 홍어랑, 아까 뭐랬지, 가오리? 가오리인가 뭔가?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요? 홍어랑 가오리랑. 가오리인가요? 어. 졸라 못생겼어. 어쨌든 둘 다 넙치류. 그러니까 졸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너희 그거 알아? 홍어가 비싸거든? 근데 가오리는 싸. 그럼 어떻게 파는 줄 알아? 홍어라고 나왔는데 이걸 실제로 가오리인 거야. 먹어봤더니 가오리더라고. 전혀 홍어의 그 특유의 그 암모니아 그 있지. 그 냄새 안 나요? 그 홍어 맛 있지. 그 엄청 강한 거. 그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거의 홍어라고 써져 있었어요? 홍어해. 근데 가오리였어. 실망했어요, 그래서? 개 맛없더라. 아, 그 홍어의 그 인생의 쓴맛 있잖아, 그. 쌤, 그거 먹을 줄 알아요, 홍어? 야, 장난해? 그걸 먹을 줄, 아이씨.
그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죠. 어, 홍어 먹고 싶다. 아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참 어 그래서 아 이 새끼들. 근데 어차피 홍어도 비싸기도 하고 사람들 손도 안 되더라. 근데 맛은 그냥 쏘쏘.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없어. 해산물 그런 게 없더라고. 그거를 서로 대구잖아. 대구 그런 데는 관어 같은 거 유명하지 않나? 대구가? 네. 아니요. 잘못 알고. 야 대구는 뭐야 산으로 둘러싸인 데야. 대구는 이제 뭐 막창. 막창이지. 아 막창이라니까. 아 막창이 소고기 뭐 이런 거. 순대국밥 어디지? 순대국밥은 부산. 무슨 돼지국밥 아니에요? 그거나 그거 아니야? 나름 뭐 다르지. 순대국밥? 돼지. 아 부산은 육회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고기는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오 아니. 아니 맞아. 그 고기 좀 오래된 거 쓰면 고기 특유의 냄새 있잖아. 기름이. 굴이 잡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더라고. 가오리니까. 고기야 이 새끼야 고기. 귀 좀 뚫어야. 아무튼 뭐. 여기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이거? A를 B에 적응시키다. 뭐 A를 B에 맞추다. 그래서 이거 나왔죠. Is aquatic chameleon이라는 거죠. 카멜레온이 그 색을 바꿀 수 있으니까. 문어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자 해봐 이거. 이 해안 카멜레온들은 가지고 있다. 플랫핸드 바디. 납작해진 몸뚱아리. 자 근데 뭐 하는? 잘 맞는. 뭐에 적합한 거. 자 뭐에? 설계자. 그렇죠. 여기처럼 전치사를 이렇게. 바닥바닥. 바닥바닥. 어떤 생활에 적합한 몸뚱아리. 바닥생활. 네. 근데 뭐야? 해저를 따라서. 그렇죠. 해저를 따라. 바다의 바닥. 그러니까 그 바닥에, 바다의 바닥을 따라서 사는.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사니까 덮치가 이렇게. 네. 자 다음 거 해봐. 정보. 자 정보. 뭐의 컨셉에 대한 환경. 네, 그 환경의 생에 대한 그 정보는 is carried. 이 정보가 옮겨지는 거죠. 자, 뭐 보내지는 거야? 자, 뭐를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넙치가 보고 이 환경의 색깔을 하려면 먼저 얘가 신경으로 이걸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야? 어디로? 색소... 피그먼트 캐링. 피그먼트 그래서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자기 피부로 이렇게 와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겠지? 네. 혹시 피그먼트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돼지.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 그걸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뭐 페인트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야. 제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네. 아 왜 썼어요 그러면? 아 그냥 썼어 이 새끼야. 아 저도 따라 썼잖아요. 뭐. 써라 이 새끼야. 쓰면 되지. 아, 쓸모없는. 그러니까 어원이 별 쓸모없는 것도 있어. 아 근데 어원이 그거야. 아 예.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거 해라. 이러한 해퍼들은 할 수 있다. Be able to 이거 부사 나오고 유튜브 나와.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 그렇지. 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쵸? Not only 이거 뿐만 아니라 진단 but also 여기 also 생략 가능하죠? 예.
자,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뭐가 중요한 거다? B요. B. 그렇죠. B가 중요한 거. 자, 근데 이거에죠. 이거의 1번 뿐만 아니라 이거의 1번 뿐만 아니라 이거의 2번 또한 해저의 색 뿐만 아니라 이거의 질감 또한 또한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저가 그렇게 생긴 그런 것을 여기 텍스처 있죠. 네. 이 텍스처가 뭐죠? 질감. 질감도 있고 또 다른 뜻 뭐도 있죠? 성질. 식감. 저 그 이게 아 그건 아닌데. 얘가 이거 이런 뜻도 있어요. 직물. 결이란 아, 결이란 뜻이요? 그래 결 그것도 있고. 여기 텍스트가 그게 뭐랬죠? 내가 어이 뭐죠? 옛날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weave에서 온 거야. weave가 뭐죠? 전혀. 뭘 짜다야.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짜여진이라는 뜻이. 그러면 질감이라는 건 뭐야? 뭐가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거잖아. 네, 질감. 촘촘하게 짜여진 걸로 직물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텍스타일. 이게 옷이에요, 옷. 의류. 그래서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그런 거예요. 얘들이 이 어원을 모르면 절대 기억 못해요. 의류? 의류 산업. 근데 위브랑 텍스트랑 어떻게 연결시켜요? 텍스트가 뭐를 짜다예요, 짜다. 위브가 뭘 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연관성이 없으니까. 연관성이요? 아니, 이게 짜다를 이해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질감하고 직물이 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위브가 짜다라는 걸 외워야 되잖아. 네가 모르면 당연히 외워야지. 아니, 예. 이 단어 모르면 이거 당연히 모르는 거야. 예. 응. 그만큼 그만큼 뭐야? 독해가 많이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 어휘가 잘게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 이 질감, 해저의 질감 또한이니까 얘기 내용 뭐다? 질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자, 해봐. 뭐죠? 각각의 뭐 할 때마다. Each time은 뭐 할 때마다. 이거 저거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의 부사절이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의 대용 표현이에요. 네. 땡큐. 이거 접속사는 아니잖아. Each time이 접속사야? 아니잖아.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사 같은 새끼인데 이거를 대신해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each time 그리고 every time 같이 쓸 수 있죠. 뜻이 뭐야? 뭐 할 때마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each time이 뭐야? 접속사 같은 거랬지? 그러니까 뒤에 SV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부사절이에요. 오케이? 네. 네. 종속 접속사가 뭐냐고요? 종속 접속사는 다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이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사. 얘는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근데 부사
이 부사를 읽는 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 양태 그런 게 있다는 거. 네. 알잖아. if나 뭐 이런 거. 왜 종속인지 모르겠어. 아, 이건 종속죠, 이거. 아, 그래서 종속. 그렇지. 그래서 종속죠. 아. 자, 해봐. 뭐 할 때마다? 뭐 넙치. 사제 대할 때마다. 어. 여기 이 잘못됐죠. 뭐로? 이셀프. 왜 그렇죠? 제게도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그게 같으니까. 그럴 때는 제기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라는 거죠. 그냥 있어버리면 다른 걸 발견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넙치, 류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어. 발견할.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환경에 딱 칠할 때마다 뭐 한다? 물고기 보면 항상 The pattern and the body. 어. 패턴이 주어고 changes가 동사죠. 얘의 패턴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나타내는 거죠. 색깔도 바뀌고 자기 몸의 문양도 바뀐다. 그런 뭐 넙치류에 대한 넙치류라고 해서 아 카멜레온 같이 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잠깐 let's take a break. 부셔? 자, 반갑다.